안녕하십니까. 잘생긴 코박사입니다. 지금 AS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는데, 뭐 이게 우리 고객 거겠죠, 당연히. 근데 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위쪽 부분이 탔잖아요. 탔어요. 이거는 매번 설명해 드리지만 이 팔자 코드가 220볼트인데, 아답터를 여기다 꽂는 게 맞는데, 꼭 팔자 코드를 여기다 꽂는 분들이 있어요, 이상하게.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, 저도. 자, 이렇게 꽂으면은 1차적으로 휴즈가 날아가요. 그래서 보니까 휴즈를 한번 고객님이 다른 휴즈로 바꿔 꼈는데 또 휴즈가 나갔습니다. 이때는 여기에다 220을 바로 인입해가지고 여기가 퍽 터진단 말이죠. 그러면 휴즈를 100날 갈아 껴도 안 됩니다. 1차적으로 이 컨트롤러가 나가버리고, 지금 여기 보면 이또 계기판 PCB도 나가버려요. 그러니까 둘다 나가요. 이거를 뭐 인버터라고 하는지 컨버터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, 저는 그냥 컴프레셔, 컨트롤보드, 계기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, 얘도 나가고 휴즈도 나가고 다 나갑니다.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AS 맡기세요. 쓸데없이 뜯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휴즈 갈라고도 하지 마시고, 시간 낭비고 체력 낭비입니다. 수리 비용은 저는 약간 곤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본인이, 그러니까 여기 이분은 제가 솔직하게 220볼트를 인입해가지고 불량이 났습니다 이렇게 안 쓰고, 그냥 뭐 약간 뭐 그냥 휴즈가 나갔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썼는데, 본인 그 과실 내용을 안 썼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러면 수리비를 받아버려요. 이렇게 하면 한 10만 원 날라갑니다, 양쪽으로 수리하면. 그냥 아 죄송해요, 제가 저희 뭐 제가 실수로 220을 잘못 인입했어요 해가지고 잘좀 해주세요 하면은 공짜로 수리해드린 경우도 있는데, 꼭 제품 문제인 것 같다는 식으로 약간 뉘앙스를 그렇게 하면 100% 수리비 받습니다. 이상입니다.